작은 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고 방 전체를 밝히듯 하루의 짧은 명언을 통한 마음의 휴식 또한 나의 심신을 밝게 해줍니다. 마음의 지혜가 생기면 어려움이 줄어들고 몸이 편안해지며 두뇌 역시 휴식하게 됩니다. 명언을 기억하려는 노력보단 편안한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봅니다. 세 번 반복되는 명언은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마음의 지혜로 남게 됩니다. 장소나 자세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두뇌의 휴식이 필요할 때면 시작해 봅니다.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돌려 목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미간의 긴장도 풀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들이쉴 때는 아랫배가 나오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